오늘자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그리고 비전 경제 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오늘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 지금 아리바이오라는 그 회사가 세계 최초로 경구용 치매 치료제 AR-1001이라는 그 치료제 임상 이상을 통해서 이제 그 성과가 입증이 됐고 미국 FDA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아리바이오는 이 바이오톡스텍과 같이 지난 2020년부터 다양한 치매 증상에 대한 치료를 목표로 하는 치매 치료제 개발에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지금 AR-100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를 개선해서 신경세포 또 사멸을 억제하고 이렇게 단백질과 뇌세포 증식 뭐 단백질의 활성화 이런 거를 통해서 다중기전을 다진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을 세계 최초로 경구용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주가를 보면 장중에 지금 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고요. 장중에 10,100원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종가 부근에서는 13%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상승에는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상용화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급등하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차익 실현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한가 풀렸고요. 13%대 강세 기록하면서 외국인들은 매도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한번 지켜봤었던 종목은요. 베셀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버텨주는 우리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락보다는 중소형 개별 테마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 이 UAM 테마가 이제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장주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베셀인데 오늘만 이렇게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UAM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 혹은 노출이 될 때마다 지금 베셀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일단 올 한 해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요.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맞물리는 본업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테마와 엮여 있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베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굉장히 또 맞물리는 이 테마와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경항공기, 이제 작은 항공기를 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본업이 잘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본업,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베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짧은 기간 안에 급등한 게 조금 부담은 됩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고 그리고 1,000원대였던 주가가 오늘 드디어 이제 10,000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관심은 가지되 지금 위치에서의 매매는 트레이딩은 간혹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며 조정이 나올 때에는 저는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테마와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